이쪽으로 척척 재료를 담아보는데요. 주인장의 손이 곧 계량기. 한 채 오차도 없는 황금 비율 자랑한답니다. 저희 육수가 과일이잖아요. 과일 육수잖아요. 이 장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과일하고 뭐 하여간 채소 같은 거 그런 거 가른 거 많이 들어가요. 골고루 저어주는데요.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이 집의 비법 양념장이 완성. 넉넉히 얹어 아삭한 무김치, 육수와 함께 달걀 반쪽, 들깨까지 뿌려내는데요. 시원하고 매콤한 비빔냉면을 착한 가격 3,000원에 맞이할 수 있습니다. 아이고, 저 반도로만 자세 좀 보세요. 침 떨어진다, 예! 참을 수 없는 그 맛에 젓가락질하기 바쁜 손님들. 맛있는 음식 앞에서 체면 따윈 잊은 지 오래랍니다. 아! 비빔냉면이에요? 네. 계란도 돌고 무도 돌고 예, 양념이 잘 돼가 있어요. 아주 맛있게. 우리 멀리서 와요. 저 만안구 정 앞에 사는데 여기까지 일부러 찾아와요. 그 주변에서 맛있는 거 많잖아요. 아니에요. 이 집만큼 안 맛있어요. 매콤하니까 매우니까 이 사람이 좋아. 해가 댄스를 쳐요. 백바닥이 댄스를 친다고. 맛있어서? 예. 이렇게 시원하고 맛 좋은 냉면이 3,000원. 도대체 남는 게 있을까요? 시장분들도 그러고 뭐 우리가 돈을 다 번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남는 장사는 아니에요. 생활비에서 조금만 남는데 많이 남는 건 아니에요. 뭐 처음에는 사실 주변 상가한테 욕도 많이 먹었어요. 너무 싸게 판다고. 가면서 아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럴 때 진짜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마음 갖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큰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그냥 아직 젊으니까. 말 끝내기 무섭게 어디론가 향하는 주인장. 부지런히 따라 나서는데요. 사장님. 네. 어디 가세요? 시장에 물건 사러 가요. 시장에요? 네. 무슨 물건이요? 야채가 떨어졌다 그래갖고 지금 급해서 이거 몇 가지 살 거 몇 가지 있어요. 지금 잠깐 갔다 오려고요. 인근의 한 재래시장에 도착했습니다. 깐깐한 손끝으로 물건을 고르는데요. 주인장이 아무리 바빠도 직접 장을 보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. 배달시키는 거하고 차이가 가격 차이가 한 10% 차이가 나더라고요. 가격이? 어 그럼요. 그래서 직접 반품 팔아서 다니는 게 뭐 일단은 싸게 파니까 어쩔 수 없어요. 안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. 뭐 장사가 남아야 장사 아니에요. 싱싱한 거 고를 수도 있고 뭐 싸게 사니까 일단 또 얼굴 상인께 얼굴 보고 그러면 어쩔 때는 진짜 막 거저 수도 올 때가 있거든요. 싸게 그래서 오는 거예요. 또한 손발 척척 맞는 주인장 부부가 굳은 일 마다 않고 열심히 일하여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었는데요. 간단한 메뉴 구성과 발빠른 서빙도 착한 가격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. 손님이 많을 때는 한 1,000명도 와요. 뭐 적게 올 때는 4,500명도 오고 그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단가가 나오는 거지 이게 뭐 한 100명 조금 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회전율이 좋고 술을 안 팔기 때문에 가게가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기에. 분주해진 손놀림이 새로운 메뉴의 등장을 알리고 아라리 붉게 물든 어동통한 잡채가 시선을 사로잡는데요. 고추장 양념 깊게 배에 들어간 빨간 돼지 소스 푸짐하게 더해지니 거부할 수 없죠. 볼이 미어져라 밀어넣습니다. 고기가 맛있어요. 고기가 맛있어요? 네. 왜 그럴까요? 뭐 좋은 고기 쓰나 보죠. 고기가 좀 이렇게 연해가지고요. 그 씹을 때도 이렇게 고기 씹는 이게 육질이 느껴지고 굉장히 그 간도 좀 적당해가지고 굉장히 짜지도 않고 담백하면서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이때 귀한 몸 행차하시고. 뭐예요? 아 제육고기예요. 제육고기 오늘 쓸 거. 근데 국산은 아니죠? 국산이죠. 무슨 말씀하세요. 이게 보세요. 국산이죠. 수입을 쓰면 고기가 맛이 없고 저보다 손님들이 더 잘 알아요. 어허, 설마 PD 딱 보면 모르겠어? 국내산 돼지고기 맞다니까 그러네. 품격 있는 이 집의 돼지고기 풋내기 양념 따윈 쳐다도 안 본답니다. 맛의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선 보다 성숙된 조력자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. 한두 줄씩 이렇게 삭혀야 되기 때문에 익어야 맛있거든요. 그래갖고 미리 준비해 놓은 거고. 그럼 뭐가 들어가요? 뭐 양파 갈은 거, 사과 갈은 거, 뭐 생강 갈은 거.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. 영업 비밀이군요. 좋은 점은 살려주고 부족한 것은 감춰주니 이보다 좋은 찰떡궁합이 어디 있을까요?
보다 완벽한 어우러짐을 위해 하루 정도 합숙시켜준답니다. 바로 쓰는 게 아니